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자, 아무래도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때문이겠죠? 예, 우선 뭐 최근 이제 미국 경제 지표, 특히 이제 2월 들어서 확인하고 있는 이제 1월 경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는 좀 호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뭐 1월 달 고용 지표도 사실상 이제 뭐 견조함을 넘어선 어떤 과열 상태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, 이에 반면에는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물론 지난달보다 계속 이제 상승 폭 자체는 둔화되곤 있습니다만, 시장이 좀 예상했던 기대치, 특히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했는데, 그러한 어떤 그 초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좀 물가의 상승률이 좀 예상보다 좀 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연준이 조금 더 긴축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시장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2월 FOMC 회의 직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빠르면 3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빠르면 또 연내 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런 기대감 자체가 최근에 좀 크게 바뀌고 있고요. 뭐 6월까지 그래서 상반기 말까지 좀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,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해진 것 같고요. 내년 상반기로 어떤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부분.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뭐 단기 금리도 지금 4.7% 수준까지 올랐고, 또 10년물 금리도 4% 가깝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좀 이런 금리 상승 속에 좀 증시의 조정폭이 좀 계속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연준이 긴축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그러면 자 이번 주에 있을 뭐 주요 이벤트나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뭐 FOMC 의사록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. 특히나 이제 FOMC 회의 직후에 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. 좀 매파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거에는 좀 동의를 아마 상당 부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할지 또 최종 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어떤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. 이제 1월 달 PC 물가도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어떤 그 정도가 어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상품 물가 대비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또다시 확인이 되면 뭐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좀 악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예상보다 덜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어떤 긴축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주에 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1월 PC 물가 지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